주방용품 제조사인 네오플랜이 수도권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본사와 공장을 원주 기업 도시로 옮겼습니다. 이 밖에도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원주 기업 도시의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차승헌 기자입니다. 네오플랜이 본사와 공장, 물류센터를 모두 원주 기업 도시로 옮겼습니다. 네오플랜은 향균 도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세라믹 코팅 취사 도구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로 70여 개 나라에 주방용품을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원주 이전과 함께 세라믹 팬이나 냄비를 한 달에 최대 100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확충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매출 1,257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문제가 상당한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전해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250명 정도를 무난히 채용했고 앞으로도 인력 고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기업이 원주 기업 도시로 이전한 건 네오플랜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가장 먼저 입주한 누가베스트는 원주에서 확장 이전한 기업이고 MCC는 일종의 기업 지원 시설입니다. 네오플랜을 필두로 기업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 기업이 이미 공장을 짓고 있고 또 다른 기업 두 개가 올가을 착공합니다. 내년 말까지 한 열 서너 개 업체가 입주 가동을 할 예정이며 저희들은 2016년 말까지 이 전체 기업 도시가 입주를 완료하여 원주 기업 도시는 제2영동 고속도로가 개통하는 2016년이면 기업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부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일반 택지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승헌입니다.